독한 열정. 독한 열정. 왜 SM 카리스마파 이수만 선생님도 가다가 아이고 여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가는 그 자리. 뭐랄까 최근에 저로 표현하면 일 중독, 예, 워커홀릭. 예. 아 네버스탑의 네버스탑. 아~ 무대 위의 절대 군주, 독보적인 카리스마, 열정 만수로 윤호윤호 씨입니다. 어. 와. 아 이거 봤어요. 아침마다 저래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 너무 놀랐어. 나 진짜 놀랐어. 열정적 춤꾼이라면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아, 나는 방반이 무슨 막 뜨거워서 불라도 불라도 저 정도까지 움직이지 않아. 대단한 사람이야. 장소 불문. 관객도 가리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봤어요. 자, 슈즈 콘서트죠. 아, 남의 콘서트도 내 콘서트로 만드는 열정. 대단한 사람이다. 본인의 생일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열정남입니다. 와. 내 인생의 15년 동안 짤이 끊이지 않았는데. 창민아 생일 축하한다. 창민아 생일 축하한다. 유명하죠. 부작용은 과도한 온도의 열정이 주변 사람들을 녹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어, 창민아 생일 축하한다.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난 거의 프로포즈급의 고백 아닌가요? 그렇죠. 저 정도면 명동 한복판에서 선물아 사랑한다. 맞아. 창민아 생일 축하한다. 마레이틀도 아니고. 네. 저희 윤호영을 정의를 내리지 못하겠어요. 이번 차트 다이어트인데 윤호영 선배는 살찐 적이. 어, 그러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살이 많이 찐 건 아니지만 무대 위 윤호윤호 시절보다는 좀 통통해진 모습이죠.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윤호 씨. 밥도 열심히 먹었을까요? 와! 지금 무슨 일이야? 어이구. 터진 거예요? 어디가 앞에가 터진 거야? 아, 죄송스럽네. 계속 보기가. 밥도 열정적으로 먹으면 안 돼, 그냥. 세상 앞 보거라. 윤호윤호가 운동을 시작한다. 내 안에 숨쉬는 군살들 모두 녹여주지. 어, 살인예고. 살인예고. 군인에서 아이돌로 돌아온 윤호윤호. 무난하게 15kg을 감량한다. 턱 선봐요. 이게 바로 데뷔 16년차 아이돌 연륜입니다. 와, 진짜 존경합니다. 오. 열정으로 찐 무게, 열정으로 15kg을 감량하며 윤호윤호 씨가 긁어보니 복근 당첨된 남자 아이돌 4위를 차지합니다. 야, 아이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게 가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싶을 정도의 우리 그 현타 온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많았어요. 언제 그래요, 주로? 데뷔 전에 이제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살이 빠지는데도. 아. 그래서 보컬룸에 내려와서 막 집에서 아는 욕 다 하면서 울고 막 그랬어요. 어. 막 울고. 주로 대표님 욕을 많이 했겠네요. 어, 잠시만요. 아, 이게 또 아이돌 차트라. 저희 개그계에서도 네. 또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누구야? 구경은? 네? 우리 오지연 선배님도 계시고. 오지연 씨. 구경 씨는 원래 좀 운동을 하셨고. 예. 정준하 선배님도 계시고. 작가도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 네, 저도 괜한 얘기를 했나 싶을 정도. 제가 말 실수를 했는 줄 알았어요. 어떤 일로 해야겠네요. We are K-pop, Mnet.